매주 금요일 밤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중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죠. 그룹 B1A4의 보컬 산드 씨. 가슴에 대인 것처럼 눈물에 배인 것처럼 B1A4의 산드리였습니다. 이미 복면가왕에서 가창력을 인정받으며 실력파 아이돌의 저력을 보여주었죠. 산드리였습니다. 파트너와의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매회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키고 있는데요. 진심을 담은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 우승팀은 산들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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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점수를 얻으며 세 번의 우승을 차지한 산들씨는 다시 보고 싶은 듀엣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무려 4관왕이라는 신기록에 도전하게 됐죠. 산들씨와 직접 만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비욘에포 산들입니다. 반갑습니다. 4연승을 못하게 됐을 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네. 근데 다시 보고 싶은 팀으로 저희를 뽑아주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좋은 무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좀 무대 위에서 뛰어노는 그런 신나는 무대를 보고 싶다, 이런 요청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런 무대를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출연만으로도 화제를 모은 분이죠. 정말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며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소찬이 씨. 안녕하세요. 섹시한 TV 시청자 여러분, 소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감성적인, 그러면서 뒤에는 좀 에너지 있는. 이번에도 샤우팅 볼 수 있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조금 넣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엑소의 리더 수호 씨도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리더 수호입니다. 안녕. 남녀의 케미가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랑스러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총 정리를 챈과 함께 했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가 있는 음악쇼 듀엣 가요제. 가수와 일반인이 만드는 꿈의 듀엣 무대로 따스한 감동까지 전하고 있죠. 언젠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간직했던 사람인데, 그런 소중한 꿈을 함께 무대에서 이뤄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꼭 봐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듀엣 가요제 이번 주도 본방사수.